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책, 뭐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팀장님 첫 번째는 뭘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금융주 볼 건데요. 네. 하나 금융지수. 지난주에 많이 오르더니 떨어지네요. 많이 오르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뭐 완전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순환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수도 오늘 한 4일째 강하게 오르다가 오늘 3%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조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금주 얘기하게 되면 부동산 얘기를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거보다는 일단은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금융지사들을 상대로 또 주주 사안을 보냈어요. 최근에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성과가 거의 승승장구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세등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강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최근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자꾸 승기를 잡아가다 보니까 영역을 좀 확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규제 완화 측면도 물론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살까요?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걸리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세제 지원이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집을 살 때 지역에 났던 그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친기업적인 성향이라든지 친시장적인 어떤 성향을 좀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친시장적인 행보를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좀 급등이 나왔고, 하지만 효과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의 어떤 경기가 조금 상승보다는 하강기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집을 많이 사진 않겠죠. 대신에 최근에 금리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순익은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규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호전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주 환원 정책 요구. 여기는 답변을 또 금융주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게요.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 난 것들을 무조건 N분의 1식으로 무조건 배분을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은 기업들이 어쨌든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방어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어떤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주총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의 어떤 순익이 발생이 됐을 때 배분이 아닌 조금은 환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전쟁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순익이 잘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솔직히 그런 게 인색한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 많이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고픕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SK하이스 채통장님 배당 좀 많이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이런 환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결국엔 주가에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모멘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또 금융주들이 한 단계 더 주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대 마진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자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지금 47,850원인데 조금 더 낮게 잡았어요. 최근에 단기간에 올랐던 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 46,000원 이하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0원에서 46,000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일단 44,000원 좀 짧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조금 낮습니다. 이거는 그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가격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000원 다시 재반등이 나왔을 때 51,000원 돌파 여부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 51,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금융지주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상대적인 소외?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본업보다는 삼성전자 주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어느 순간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와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오고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삼성전기도 좀 가지 않을까, 동반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두 번째 홍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시작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스도 주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삼성전기도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먼저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조정을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호재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국내 최초 서버형 FCPGA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AMD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앞으로 인텔도 서버형 CPU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기는 MLCC 컴포넌트 사업부에 어떤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매출이 좀 부진하게 되면은 주가도 실적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FCPGA 서버형 기판 이런 사업이 조금 확장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조금 이제 균등은 아니지만 그 조금 서로 이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 이후에 전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좀 시원하게 240일선을 좀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40일선 네. 부근에서 지금 올라가지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상황인데 요 240일선을 과연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가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매수가는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나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언제쯤 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디어유가 네. 모처럼 만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네.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네네. 일단 이제 최근에 엔터사들의 이슈가 좀 뜨거운데 저 네. 개인적으로 뉴진스 얘기를 항상 엔터 얘기하면 네. 뉴진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아, 그죠? 디토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방송할 때도 노래를 들었는데 네. 그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디토란 노래가 일본의 30대, 40대한테도 열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토토질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왜 가요 무대를 보는지를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30, 40대가 디토란 노래를 듣게 되면서 옛날에 그 옛날 J-POP의 감성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의 인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디토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배경입니다. 학교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기에 니삭사고 구두를 신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우리나라 학원 문화는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에서 제가 봤을 때 30대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갑분사 이렇게 또 뉴진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엔터 쪽에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양해석 사장도 복귀를 하게 되고 뉴진스 흥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디오유 같은 경우도 NC소프트 유니버스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팬 플랫폼이 또 확장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또 신인 그룹도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티스트들이 결국 엔터사의 캐시카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이런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좀 봐야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엔터즈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바닥에서 돌아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YG 엔터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은 아니지만은 완만하게 주가가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주가 괜찮거든요. 지금 뉴진스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는 곳이 아이러니컬하게 돼 YG엔터의 자회사인 YG 플러스가 그렇죠, 담당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가고 디어유가 시간차를 주고 이제 뒤늦게 좀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양수도를 하게 되면서 이 유니버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앨범 판매량도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앨범 점유율이 53%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다 매출로 이제 디어유에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M&A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적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O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게 전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오늘 대량 거래와 그리고 16%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상승했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에 요 종목도 매수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엔터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33,950원입니다. 보시고 매수가는 그래서 32,000원에서 34,000원 정도 밴드를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고 내일 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원,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어유가 오늘 16%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좀 실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했던 디어유의 주가가 오늘 과연 전환점이 되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할 수 있을지.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엔터주들의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그리고 마지막 디어유 각각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 대응책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네.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